네 차에다 빨리 저거 스티커 붙여라. 뭔 스티커? 아칠한 년에 하나 타고 있어요. 갑자기 하자마자 얼굴 빡 이거를 너 뭐 하냐? 아 이제 20대 후반 되니까 얼굴이 자꾸 처져가지고 한강을 놀러 갔더니 전화가 왔어. 엄마한테 고민이 있어서 왜? 아, 난 정말 얼굴이 하루만 동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는 거야. 왜? 너 지금 얼굴 동그랗잖아. 그니까 매일 말고 하루만. 아띠가. 1인분 시켰는데 이게 다 빈 그릇 갖고 왔어. 설거지에 나온 거. 그럼 돈을 제대로 내시든가. 막다방 밀렸구만. 아니, 위에 이응만 있어. 밑에는 지금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아, 우리 고등학교 때 애들이 한문 모르는 애가 많아가지고 내 왕자 복근 보고 애들이 한문을 배웠어. 내가 출장 가면 그 아사히, 삿포로, 기린 그런 것만 사다가 혼자서 밖에 무서워서 못 나가. 삿포로, 기린. 근데 진짜. 내가 저기 일본에서 진짜 갑자기 중국으로 가. 갑자기 난 진짜 맞는 줄 알았어. 순간적으로 누가 휙 들어가는데 봤더니 미니스커트 입은 애가 휙 지나가는 거야. 깜짝 놀라서 미니스커트 입고 들어오니까 여자 머리 길고. 옛날 어른들이 딱 하는 말이 맞아. 여잔지 남잔지 모를 때 여기 쌍년아 새끼들. 야, 내가 사실 한 번도 안 다녔는데 안 다닌 티나 그러던. 저 벚꽃이 음대 나왔다 그래. 그리고 이 정도 그랬다 그래. 벚꽃이 음대 나와서 그리고 왜? 낚시를 좋아하지 않아요. 차라리 쫄대로 아빠가 이렇게 잡고 있어. 우리 그거에 그냥 그게 좋은 거지. 쫄대가 아니라 족대. 쫄대라 그런가. 족대. 족대라 그러지. 족대.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했으면 쟤랑 나랑 맨날 띄워갖고 이렇게 하면 그지 그거게 병신 같은 애들이 이쪽으로 다 빠져나가잖아 이 새끼들. 몇다만한 고기 이렇게 이게 꿈틀꿈틀 이렇게 나오면 응, 그게 미꾸라지. 미꾸라지. 큰 거는 메기. 메기는 아. 못 봤어. 미꾸라지만. 미꾸라지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메기를 잡으면 뒤에 또 꼭 뭐가 하나 또 나와. 뭘 메기지. 건빵. 건빵은 뭐야?